아내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것. 하지만 반송되어 돌아와 아내는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. 돌아온 편지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? 시인 뭐 불명 해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. 물론 첫 번째 편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 그게 아니에요. 다소 격한 감정의 단어들이 눈에 띄는 두 번째 편지였는데요. 이런 상황,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자기도 이 책임에서 어떻게 뭐 피하겠느냐고 감정이 앞설지 모르니 편지를 주고 받자 당분간 때가 되면 만나서 뭐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뭐 각자의 시선으로만 상대를 봐왔던 지난 7년의 세월.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. 방법도 안 세워지고 아직까지 부부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저 미국으로 가는데요. 이번에는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좋은 결말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갑니다.